울란바토르에서 온 임현주 씨는 한국 생활 12년 차입니다. 몽골 이름은 우츠랄입니다. 인천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몽골 전통 의상대를 입고 온 그녀는 오늘 인터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한국행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가 한국 남자와 재혼하면서 그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몽골인 남편이 결혼 이주민으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그녀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음식은 좀 달콤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몽골 음식은 좀 고기 많이 들어가니까 소금 많이 주로 사용해요. 그녀의 최애 음식은 처음에는 치킨과 사과였는데 요즘은 순댓국과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치 사랑이 남다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그 김치는 유명하는 거라 여러 국에 다 퍼졌잖아요.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몽골에서도 처음 먹어봤고 한국에 와서 직접 먹어보니까 더 맛있었어요. 한국과 몽골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화가 있는데 이는 손님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와서 한국말 이제 아예 모르니까 우리 아는 동생이 둔대문 시장에 오라고 했을 때 전화기가 없어서 동생하고 연락도 못했어요. 한국 분들한테 영어도 잘 모르지만 영어로 핸드폰 잠깐 빌려달라고 핸드폰 잠깐 빌려주고 너무 친절했어요. 그때 네. 한국 그 이제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몰라도 더 모를수록 많이 친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몽골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손님이 올까 봐 그 손님한테 이제 요리 준비하고 날씨가 더우면은 좀 차가운 차도 준비해서 이제 나가고 그런 문화 그런 거 있었어요. 세 살 때 한국에 온 첫째 아이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처음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합니다. 언어 발달 지원 센터라든가 다문화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은 이제 충분히 소통 잘 되고 있어요. 아기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는 한국이 어떠냐, 몽골에 가고 싶은지 이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사실 한국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 한국 나라는 애들한테 많이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많이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학원비도 나가고 대권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이제 거의 60만 원 정도? 곧 태어나는 둘째는 한국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은 그 출산 조카 지원금이라고 지금 이제 2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100만 원이 이제 병원비로 나와요. 그 유아 비용이라고도 혜택들이 좀 알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이 좋은 점이 그 해변하고 바닷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잘 때면 바람 쐬러 바닷가 해수욕장 많이 가요. 여기 바다가 없어요. 특히 우리 남편이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시간 될 때마다 바닷가 가요. 한국 생활에는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한국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이제 한국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또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한국에 살고 있을 때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거를 배우고 한국 나라에 갖고 있는 좋은 것들
것들을 이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가끔씩 별이 쏟아지는 몽골 초원이 그립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살고 싶고 사실 몽골에서도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한국 몽골 초원이 되게 막 좋고 한국 분들도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몽골 땅 공기도 좋고 별도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거 보이니까 저는 한국하고 몽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13년 된 결혼 이주민 전혜지 씨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름은 쩐 티키우디엔입니다. 그녀의 고향 마을은 까리랑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 인근의 허우장이라는 곳입니다. 까리랑 시장 아이신 분 있으 많을 거예요. 저희 집 바로 15분 거리 있거든요. 앞집 가면 바로 과일 따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과일도 많고요. 강이도 깨끗하고 예뻐요. 지금 람푸탕 아니면 그 도리알, 망고 그런 많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한 전 씨는 그래도 매일 통화하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특히 여자들은 말 많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안부 전해는 정도? 자매만 4명인 전혜지 씨는 바로 위 언니가 먼저 한국인과 결혼해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설기보다는 신기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내릴 순간에 좀 신기했었어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또 오토바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오토바이 전국이잖아요. 그녀의 유창한 한국말 솜씨는 드라마를 보며 배웠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간단하게 인터뷰 할 수 있고 합격할 정도로만 한 10 문장만 배웠고요. 나머지는 그 여기 한국 와서 배웠어요. 처음에 다문화 센터 갔었는데 선생님 방문해서 가르쳤었고요. 언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한국말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여쭤보고 보니까 언니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만화 그런 거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라고 해서 저도 따라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처음에 한국말을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국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유치원 다녀야 되는데 어린이집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 가서 상담해도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나름대로 하다가 열심히 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초등학교까지 보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베트남 말을 가르치다 시부모님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모국어로 하면 더 좋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부모님은 그 반대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말 안 된다고. 지금은 아이들이 베트남에 놀러가기 위해 베트남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고 그녀 또한 아이들을 위해 한국말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엄마라는 그 사람 이미지 있잖아요. 조금 강하게 만들라고 해서 요즘 다문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출입관리사무소도 근무 아내 쪽으로 해서 그 통번역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뭘만 하면 엄마 자랑스럽다고 해요. 최근에도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많아요. 특히 남동구 엄청 많죠. 2,000명이었었는데 지금 점점 추가되고 있어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사람 나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못 산다 이상한 사람도 있다 하는 건데 다 한 명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마라는 얘기 듣고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자상하고 가족 잘 걱정하고 집도 있고 뭐 직업도 있는 사람이면 충전하죠. 근데 뭐 노련한 일 오시는 건데 베트남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 완전 반대하죠. 그녀는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지금은 사이버 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다문화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베트남을 더 깊이하게 더 충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한국어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인천에서의 삶에 크게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편한 시설이 많아서 밖에 나가면 뭐 편의점도 있고 조금 가면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살고 싶긴 해요. 특히 남동구 쪽에 제가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여기 너무 좋아서 다른 데 떠나기 어려워요.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연경 씨는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 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인구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좀 더 확장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크게는 뭐 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상담 지원 사업은 통역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일상적인 상담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네, 이렇게 필요한 상담들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육 사업에서 교육 사업은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기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인천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 단체들을 모아서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 모으는 일 역할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천 외국인 지원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정말 단순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뭐 단순 한국어 교육만 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는 곳이 되고자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갔을 때 아 이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공간이 이제 있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간이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급할 때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